안녕 난 도비. 안녕 나는 시월이. 고비. 안녕 나는 훈이. 나는 담비. 난 권이. 자, 오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프롬드레스 틱톡을 볼 건데, 우리는 우리 넷은 저번에 봤었죠? 네네. 약간 이제 옷을 졸업식 드레스에 대한 뭔가 틱톡 그런 졸업식에 드레스가 있어요? 네, 그 문화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 우린 짜장면 먹고 마는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드레스 드레스 입는 남녀 짝을. 영화 보면은 막 그런 연회장처럼 이렇게 파티하고 막 그래, 키싱부스 키싱부스만 봐도 막 뭐 결혼식 때 거기 드레스 입은 사람들이 그런구나. 그렇지 맞지. 한번 볼게요. Please don't be ugly. 비싸 비싸. 뭐야? 거의 35만 원. 우와. 우와. 그러니까. 야, 입 찢어지겠다. Which one? 아, 골라 달라고. 블랙 캡처. 블랙. 오, 아, 저는 이건 좀 별로예요. 블랙. 아, 너무 예쁘다. 어, 뒤에 색감, 그니까 살점인데 색감까지 딱 맞춰서 진짜 예쁜 거예요. 요정 같은 느낌. 네, 약간 배경 좋았어. 네, 맞아. 페어리. 예? 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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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 뭐 무요. 뭐요? 오, 뭐야? 오,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전? 오! 오! 말? 와. Goodness. 와우. 벌써 다르구나. 오, 이건 다른 사람 아닌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그 호박마차 그 요정 다녀갔던 거 아니에요? 진짜 여신님 같아. 아, 진짜. 맞네. 그 신데렐라 그. 여신님 같은. 진짜 사람이 달라졌네. 어, 소리 좋다. 에? 뭐요? 뭐요? 어? 와, 진짜. 와, 드레스 진짜 예쁘다. 오, 엘사 같아, 엘사. 너무 예쁜데요? 이분은 과연? 와, 맞아, 흰색 드레스 너무 예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그냥 흰색이 아니라 이게 약간 되게 막 은하수가 이렇게 펼쳐져요. 네. 스왈로브스키? 네, 스왈로브스키. 반짝반짝 거리는. 차로 따지면 그냥 화이트가 아니라 펄 화이트. 펄 화이트. 와, 펄 화이트 가지고 왜? 진짜. 아, 블랙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와, 저는 이거요. 저는 이거. 실크 같다. 약간 실크다. 매트릭스 나온 느낌. 네. 매트릭스의 파티. 약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시계 한번. 네. 그 마릴린 먼로 마냥. 네. 하루 만나? 네. 오케이. 어? 찐웃음 나왔는데? 약간 하루 만나? 어, 너무 귀여우신데. 오. 화장품 광고. 아, 이거는 이제 드레스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까지. 어, 메이크업까지. 저 뭐 붙이는데? 쌍꺼풀. 네? 뭐 속눈썹? 염색한 건가? 오, 아, 쌍꺼풀. 아, 신기해요, 참. 오, 좋습니다. 야! 야, 와, 쩐다. 와, 너무 좋아. 너무 그런 느낌 있다, 진짜. 동양적이면서 서양적인 느낌이 나는. 단발에 괜찮은 와, 나 단발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나 보다. 나도 단발 좋아하나 봐. 아가리 뭐. 인자예. 아, 인간 자체가 예쁘다. 인자예. 아, 인자예. 렛츠 고. 우와. 와, 진짜 멋있어. 와, 너무 내 스타일인데. 모델인데? 뭐야? 뭐야? 당신 누구세요? 저 이
와. 와,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신데렐라. 이거 뭐, 연예인 같아요. 이건 영락 없는 신데렐라다. 아이고 공주님. 아이고 공주님. 와, 너무 예쁘다 이 드레스는 진짜. 백조 같아, 백조. 와. 와. 너무 예쁘다. 뭐야? 와, 드레스가 너무 예쁜데요? 와, 블랙 드레스. 뭐야? 아, 전 이거 괜찮은데? 예쁜데? 이것도 진짜 잡옷도 예쁜데? 와, 저 색은 뭐야? 저 오로라 색깔. 와, 너무 예뻐. 예뻐. 밤에 가면 주인공 되는 거지. 기르치. 별인 줄 알았다, 별. 기르치, 기르치. 이야. 와, 와, 왜? 와, 와우. 와, 이건. 와, 와 저걸. 이거는. 록! 못 참겠다. 여기서 신기했던 건 뭐냐면 뒤에 남자 지나가는 거 보였어요? 네. 어떻게 저 광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 네가 꼬셨어? 바로 웃겨. 진짜 근데 성훈이 형 밖에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방송은 방송으로 받으세요. 남성분이 굉장히 와 멋있다. 이거 잘 어울린다. 넥타이 제품 부러? 아유 불쌍한 거. 와 뭐야? 와 저 드레스 너무 예쁜데? 와 야 저런 드레스는 진짜 어울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야 상큼해졌어. 어, 완전 요정 같다. 완전 Very yeah. 어? 어? 와, 야, 아이고, 야, 인생의 한 페이지를, 와, 와, 진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저런 식으로 장식하면은 확실히 좋긴 하네요. 그죠? 아, 근데 저렇게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렇게 막 어디 가, 그 졸업식이랑 가면은 진짜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겠다, 저거. 사진으로 남고 평생 간직할 추억이 생기는 느낌. 또 제일 아름다운 이제 약간 리즈 시절의 나이니까. 맞죠. 그래서 성우님은 뭐 어떤 드레스를 제일 입고 싶으세요? 저요? 제가 드레스를 입는다고요? 네. 아 저는 아까 그 나왔던 오로라색 오로라색 드레스 좀 아, 탐나더라고요. 예. 네. 이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뭐요? 무요. 무요. 아 리스폰 됐고요. Let's go. 와. 이분은 저희 한번 봤던 분인 것 같은데요, 그죠? 어 그렇네. 아, 네. 나치 이게 와. 두 번 봐도 되겠는데. 오, 귀엽다. 그냥 어깨를 좀 피세요. 이쁘신데 왜 어깨를? 이야. 이건 뭐냐? 얼마나 설렐까? 그러게요. 여기 딱 가서 부른다는 거지. 와. 잘 골랐네. 벨벳 재질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벨벳 그 재질에서 오는 그 섹시함이 있거든요. 네? 발음이 왜 그러시지? 섹시함. 네, 섹시함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벨벳 진짜 벨벳 진짜 좋아. 와. No. 와. 와 태닝한 거 왜 이렇게 섹시? 와. 야. 와. 아니에요. 잘 어울립니다. 아, 이게 지금 최고의 걸 듣고. 아, 근데 이 익스펜시브. 아니, 잘 어울리시네. 근데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네, 그쵸. 아, 이것도 괜찮은 것도 예쁜데. 근데 저는 노란색이 진짜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골라달라는 거지? 어,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완전 섹시하신데? 뭐 다 싫으신데? 그래서 못 고르셨네. 아, 안 산 거예요? 만지면 사야지. 아이,
집어버렸네. 제가 옷가게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입었으면 사야지. 아 입어버렸네. 네.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얼굴이 정말 임팩트가 딱 있으신 분들은 옷을 심플하게 입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 왜냐면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는데 막 그렇죠. 옷에 막 주렁주렁 갈 필요가 없거든. 그렇지, 그렇지. 길었지.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입지 말라고. 키도 엄청 크다. 와. 야. 마치 한 마리의 섹시한 뱀을 보는 느낌. 마스크까지.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이런 시국에 진짜 딱 맞는. 진짜. 아 이분은 저번에 봤던 분이다. 맞다. 눈썹까지 염색하고 저서 나오신 분. 기억납니다. 진짜 딴 사람. 와. 와. 맞아? 와우. 그때 저희 봤던 분이에요. 그쵸, 기억나요. 와, 예. 어느 나라에 근데 뭐 이런 문화가 없는 게 살짝 아쉬워요. 뭐 이런 맞아요. 게 있었으면 진짜 정말 딱 기억 내리에 박힐 텐데. 저는 좀 약간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문화가 있으면 일단 친구든 남자친구든 같이 가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보다 내 얼굴을 예쁘게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네. 굉장히 제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저는 경험이에요. 뭐 잘 지내지? 네. 그 본인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가장 예쁠 때 본인을 좋아하는 누군가와 같이 있으세요. 결심했어. 네? 우리 연말에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는 건가요? 좋죠. 아, 반갑습니다. 아유 어디든 우리끼리 파티하는 거 아끼던 라인색 셋업에 이제 그 개츠비 포즈를 취할 준비를 아 그러면 우리 마지막은 개츠비 포즈로 함께 마무리할까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연말에 만나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잖아 이거 너 잘한다.